반갑습니다. 구루미네 다육일상입니다. 오늘 저희 집에 먹거리 같이 예쁜 녹병들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 아이는 녹병금이에요. 금은 이렇게 조금 여기 아이보리 색깔이 이제 무늬처럼 들어가 있죠. 아마 햇빛을 더 보면 약간 핑크한 색감이 되겠지만 이 안, 베란다 안쪽 방그늘에서 지내다 보니까 아이보리 색감이 예, 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얘가 처음 이제 녹병을 키우면서 많이 늘어난 엄마 녹병이에요. 여기서 이제 삽목을 많이 해서 친구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랬던 아이랍니다. 꽃도 아주 이쁘게 은은하게 독특한 꽃을 많이 피워줬어요. 지금은 꽃이 없지만 지금 새순들이 아주 많이 나고 있죠. 이제 끝쪽으로 새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완두콩처럼 아주 사이즈도 크답니다. 통통하고 예뻐요.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콩처럼 정말 완두콩처럼 이렇게 굵어져서 목걸이처럼 주렁주렁 사철 이렇게 싱그럽게 자라준답니다. 녹병금도 예쁘죠. 그러니까 조금 가격적으로 좀 비싸면서 약간 여린 느낌이랄까요. 그래요. 이제 꽃이 다 졌지만 얘가 꽃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이제 겨울에 이제 늦겨울에 거의 꽃이 펴요. 얘들이 많이 폈다가 얘는 아직 늦게 펴서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삽목해서 완전히 자리 잡았네요. 이제 싱싱하게 크고 있어요. 이 아이는 행인군에 심었는데 아직 자리를 덜 잡았어요. 약간 쪼글쪼글한 애들은 아직 자리를 덜 잡았다는 뜻이겠죠. 옆에 애들은 벌써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선물 보내면서 서문에서 미리 찍어놨던 영상이 들어가 버리고 없어서 다시 또 하나 더 아침에 찍어 보네요.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적합한 아이 같아요. 물도 좋아하고 이제 저처럼 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다육이가 아닌가 싶어요. 금이 확실히 예쁘죠? 여러분들도 행복이 아라리 먹거리처럼 맺히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